네, 안녕하십니까. 박혜진 쌤중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린아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1739포인트, 1740도 넘겼었는데요. 살짝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520선 턱 밑까지 519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현재 518포인트로 다시금 520선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은 500억 이상이나 장 열린 지 약 한 30분 정도 만에 기관과 더불어서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모두 다 사주고 있는데요. 수급 다시 한번 살펴드리죠. 자, 외국인이 거래소 내에서 513억 사주고 있고 기관도 약 한 300억 가까이 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비차에 감안한다고 해도 기관이 오늘 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는데요. 코스닥 쪽도 외국인이 약 한 50억, 기관이 약 한 40억 정도. 개인들의 차실현 매물을 모두 다 양세력이 소화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허나 외국인이 선물을 2,300계약, 개인이 1,300계약 팔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 차익 쪽의 매물이 450억 정도 출회가 되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400억 이상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요인입니다. 업종별로 분위기가 오늘은 확연히 갈려지는데요. 분위기를 한번 보죠. 자,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섹터는 보험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장주 삼성화재가 3.5% 가까이나 급등하고 있고 동부화재도 3%, LIG 손해보험도 3%대에 동참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도 2% 정도 오르고 있는데 삼성생명 상장 앞두고 보험주 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되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저가 메리트도 좀 있다 이렇게 시장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의료 정물 쪽도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고요. KC텍, 삼성테크인 모두 다 강보험 내지는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험과 더불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요. 조선주가 조금 주춤해서 마이너스가 조금 혼조돼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자동차주는 거의 일제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현대차가 13만원도 찍었었는데 12만 9천원, 2.8% 정도 급등하고 있고요. 어제 실적 계속해서 그 분위기가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모비스가 또 1.5% 어제 낙폭을 잊은 듯 싶습니다. 기아차 오늘 실적 내놓는데요. 300원 정도 올라서 26,700원, 아직까지 27,000원 선 탈피는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금융업종도 보험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다 이렇게 잡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좀 약한 쪽은요. 건설업종의 대형 건설주들이 일제히 이제 더 못 내릴 것 같은데도 더 내립니다. 약간의 반등이 있었다가 다시금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짙은데요. 대림산업 그리고 GS건설, 현대건설 모두 1.5% 내외로 1% 이상씩은 다 밀리고 있습니다. 뭐 종이목재 쪽도 한동안 좀 반짝했었는데 오늘은 일부 소형주들은 또 가격 제한폭까지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섹터 자체는 지금 마이너스로 잡히고 있네요. 음식료 쪽도 오늘은 좀 조용하고요. 무엇보다 오늘은 자동차가 가지만 전기전자는 좀 숨을 고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4천원 정도 더 빠지면서 오늘 아침에 84만원도 깨졌다는 것이 조금 의미가 있겠고요. LG이노텍도 한 번쯤은 좀 쉬어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을 발표하진 않았는데 LG이노텍 이때까지 급등에 따른 피로감 좀 느끼면서 2%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14만 8천원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IT 중에서 조금 괜찮은 거는 많이 괜찮죠. 혼자서 LG디스플레이 3.6% 갭상승 출발해서 계속해서 지금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4만 5천원까지 올라왔네요. 네, 1740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520선 위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타진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수급 특징지 한번 살펴보죠.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같은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얘기하는 거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벌써 또 한 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자 어제는 아니었죠. 조금 지난 월요일장에서 네. 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또 한 주간이 후딱 지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송나라 때 유학자인 주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월은 유수와 같으니 일촌광은 불가경이라. 저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흐르는 물과 같다. 네. 한 순간 한시라도 시간을 아껴서 생활하라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을 마감하면 금요일장인데 어떻게 행복하게 아껴서 이 시간을 오늘 장을 마무리해야 될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금요일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금요일장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이 주말 내내 그렇죠? 아주 고뇌하면서 한 주간을 집에서 보내느냐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보내느냐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행복한 주말을 위해서 시장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드리기 앞서 네. 현재 시장의 흐름 한번 점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국내 시장의 흐름은 아침 시초가 갭상승 출발했다가 상승폭이 둔화되었습니다만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시 상승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 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요일적인 특성상 흔들어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이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너무나 많이 이제 외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 1월 달에 고점 1720포인트 찍은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급락하는 일은 없다는 말씀 이미 드렸죠. 1700선의 강력한 지지선, 이제는 1720선의 1차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748포인트까지 장 초반에 찍었다가 상승폭이 둔화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하락하길 기다리는 대기 매수세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상승 시에는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출해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모 CF, 음료수 CF에서 흔들어주세요 하는 CF가 기억이 날 정도로 계속해서 흔들리는 장이 오늘 장도 연출이 되지만 여러분 중심을 잡으시고요.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 좀 더 크게 보는, 길게 본다는 전략으로 여전히 오늘 장도 매수 마인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 금주 초에 이미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금주는 수익률 게임의 어떤 종목별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해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목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선정하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장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관과 외국인 매매 동향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국내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외국인 투자가들은 뭐 기존에 매수했던 종목이죠. KB금융, SK에너지, 대한생명, 삼성전기, LG전자를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하이닉스, 현대차, OCI, 한국타이어, LG디스플레이. 뭐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종목군들입니다. 다만 특이한 점은 외국인들이 대한생명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5월 초로 다가오고 있는 삼성생명의 상장과 어우러지면서 이 신규 상장된 생보사들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본다면 다음 주에는 삼성생명과 관련된 관련주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 역시 변화가 없습니다.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해서 매수의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바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 외국인 투자가들, 야, 이게 뭔가 좀 더 색다른 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홈쇼핑 관련주들을 대거 매수하는 모습이 이제 눈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전일장에서 코스닥 시장의 매수 1위 종목이 CJ오쇼핑, 셀트리온, 소디프 신소재, GS홈쇼핑, 신화인터텍입니다. 자, 이 CJ오쇼핑이 홈쇼핑입니다. CJ와 GS홈쇼핑 관련주들을 매수하고 있는데 이들 종목군들이 바닥권에 상당폭 올라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체크하느냐? 이 기관과 외국인들도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대응을 살펴드리는데 네.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만 살펴드립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자기들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는 1위부터 5위에 그 종목을 등록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한 6위나 7위 아니면 10위 전후의 종목으로 매일 매수하다가 그들의 어떤 매집이 어느 정도 1차 완료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 매수량을 더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 자기들은 평균 단가 이하에서 1차적으로 매수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매수하면서 개인 투자가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 이미 상당폭 올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10위까지 볼까요? 네. 네, 아닙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한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폭 올라있는 상태에서의 추격 매수 또한 신중할 기회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만 선정해드리는데 네. 6위부터 한 15위까지 이내의 종목군들은 일반 투자분들께서 같이 체크해 주시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코스닥 시장의 국내 기관 투자가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1위 종목이 소디프 신소재, 네. 셀트리온, 인터플렉스, 루멘스, 코디에스입니다. 이 루멘스는 제가 지난 계속. 수요일 장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예.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 상, 자, 기관 투자자들 매수 상에 들어오네요. 자, 그래서 그 점을,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기관과 외국인의 특징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홈쇼핑 관련주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로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 역시 실적이 향상되는 중소형 개별주로다가 매수 우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송에서는 뭐 저희가 다 못 다뤄드리지만은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종목을 5위까지만 잘라보지 말고 10위권 좀 밖까지 넉넉히 한번 좀 계속 꾸준하게 챙기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네. 외국인이 어제 수급 3위 정도로 담았던 종목이 삼성생명.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삼성생명 관련주를 보자고 하셨는데 네. 왜 다음 주인가요? 오늘 시장이 좀 상승하니까 사기가 부담스러워서인가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주식 투자는 때를 사는 것이다 하는 말을 하거든요. 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시기를 맞추지 못한 다음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네. 삼성생명 상장이 저 공모주 청약이 5월 3일과 5월 4일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5월 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이제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셔도 충분히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100원 싸게 사고 1000원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고 나서 한 2, 3일 후에 상승하는 것이 가장 좋은 타이밍으로 본다면 오늘보다는 다음 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어둠에 우리 이재관 상무로부터 이 삼성생명 상장 관련한 수혜주 추천을 좀 받도록 하고요. 오늘은 네.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예, 지난 수요일 장에 이어서 오늘도 예, 개별주 중에서 투자자분들이 한번 눈여겨봐야 될 종목.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 고가 대형주도만 선정해드리니까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야, 그 아무리 좋지만 우리 같은 개미군단들이 그 돈이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비싼 주식 말고 좀 싼 주식을 선정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난 수요일자 언급해드렸더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두 번째 코너로 개별 종목 중에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도 좋은 종목군들 한번 선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첫 번째 종목입니다. 그 첫 번째 종목은 KP 케미칼입니다. 이 KP 케미칼도 뭐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이 코스닥 종목은 아니고요. 개별주인데 거래소 종목, 코스피 시장 종목입니다. 네. 이 KP 케미칼은 뭐죠? 롯데 그룹 계열 석유 화학 업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룹 계열사기 때문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예, 전에 3호 FNG가 CJ로 인수됨에 따라 급등을 하고 있고 지금도 상승세를 실현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룹 관련사들 중에서 그렇죠. 일반인 눈에 잘 띄지 않는 종목들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일단 그룹 관련주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이상이 없겠죠. 네. 그리고 이 주력 제품인 폴리에스테이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매출 증대가 예상됩니다. 또 이 KB 케미칼은 해외 자회사를 많이 두고 있는데요. 이 해외 자회사들이 선전에 따라서 지분법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대 한번 보죠. 네. 너무 많이 올랐으면은 의미가 없겠죠. 자, 과연 현재 KB 케미칼의 수급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고 계시는 차트의 모습이 KB 케미칼의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자, 8,400원에서 500원대가 이 종목은 데드라인이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난해 연말부터 8,400원, 500원만 가면 계속 두드려 맞습니다. 북어도 아닌데 너무 많이 때리고 있죠. 자, 그런데 이미 때린 만큼 때리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못 때립니다. 북어도 어느 정도만 때리면 계속 때리면 어떻게 되죠? 종이 쪼가리가 돼버리죠?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차례 벌써 다섯 번 8,400원 이상대에서 맞고 밀리고 맞고 밀리고 했기 때문에 이미 8,400원대의 물량은 소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00원대의 강력한 지지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마이너스권, 지금 마이너스 조정을 보고 있겠네요. 마이너스권대에서는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첫 번째 종목 KP 케미칼이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 이게 뭐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KC텍입니다. 뭐 캣자 형제들 선정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이 KC텍도 코스피 시장, 거래소 시장 종목입니다. 자, 지금의 테마가 뭐죠? 여전히 IT, 반도체와 LED, LCD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중에서도 이쪽 IT 관련주들을 선정하신다면 지금 장에서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KC텍은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반도체 LED, LCD 매출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제가 개별 종목 하실 때는 항상 재무구조 체크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 드렸죠. 네. 이 KC텍은 그룹사는 아니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유보율이 800%가 넘습니다. 부채 비율은 20%대로서 역시 우량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그럼 수급 한번 차트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C텍의 차트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어떻습니까? 예, 이 종목은 이제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를 했죠. 네. 6,000원대의 저항선을 지난 3주 동안 기나긴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금주 초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 물량 부담이 없기 때문에 탄력을 좀 더 강하게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눌림목을 받을 때 가격적으로 본다면 저는 한 6,200원 전후 한 시점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금 오르고 있네요, 방송 중에. 네. 그래서 조금 지금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금 6,300원 이하, 6,200원대에서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KC 형제 두 종목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네, 그 형제가 KP케미칼과 KC텍이었죠. 두 번째 얘기한 형제 KC텍은 조금 더 가격이 내려오면 사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742포인트. 아주 잠깐은 하락 반전도 됐었긴 했지만 지금 다시금 좀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코스닥도 2포인트가량 올라서 518포인트 정도는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적 관련해서 반짝반짝한 종목들 많은 것 같은데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서울경제신문증권부 임진혁 기자로부터 들어보기로 하죠. 임 기자. 예, 임진혁입니다. 네, 이 시각 현재 특징주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기업 실적 시즌이 정점을 통과 중인 가운데 깜짝 실적을 발표한 LG 디스플레이와 녹십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주가가 3% 이상 오르며 오전 한때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전날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6%나 늘어난 5조 8,763억 원에 달했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선 7,894억 원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주가 강세의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녹십자도 역시 3%대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전일 녹십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3%, 587%나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녹십자에 대해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마진율이 높은 백신 매출이 증가하고 수출 비중이 확대돼 원가를 감소시킨 게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날 신규 상장한 동아체육용품이 10% 이상 떨어지며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아체육용품은 공모가 5,000원보다 낮은 4,5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현재는 4,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아체육용품은 중국의 스포츠용품 제조업체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홍콩 소재 지주회사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적 관련해서 많이 오르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녹십자 그리고 동아체육 용품까지 특징주로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번 주가 끝나고 다음 주면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실적 때문에 이 종목이 올랐다 하는 얘기를 거의 못 들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실적도 거의 다 마무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이제는 슬슬 실적이 아니라 지표 중심의 장세가 오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각 주요 증권사 리포트 요약해 주시죠. 네. 삼성증권은 국내외 기업들이 연일 깜짝 실적을 발표하며 증시 상승세를 이끌어왔지만 실적 시즌이 정점을 지남에 따라 앞으로는 경제지표가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가 꾸준히 개선되는 가운데 주택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마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증시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현재 증시가 악재에는 둔감한 반응을, 호재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만큼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투자 전략으로는 낙폭이 큰 종목들에 대해 단기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고려할 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은 코스닥 시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단기 이익 모멘텀 강화, 외국인 매수세 강화, 그리고 가격 매력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대형주의 실적 개선세가 중소형주로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4월 들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코스닥 순매수에 나서 수급도 긍정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코스피 지수 대비 상대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점차 수익률 차이 줄이기에 나설 경우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역사적으로 4월과 5월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여온 점도 코스닥 시장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단 종목 중에서도 IT와 자동차 부품 및 장비 관련주 중심의 매매 전략이 유리하다는 설명입니다. 네, 실적에서 이제 지표로 관심이 슬슬 이동될 때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코스닥 중심을 좀 볼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는요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의 시사비죠. 성기배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 같습니다. 성기배 대표의 주옥 같은 이야기, 그는 지금 이 시간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장을 지켜보고 있는지 쉬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정영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통화였느냐 투자해우소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에 대한 실시간 종목 상담을 생방송 도중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셔도 상담이 가능하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글을 남겨주셔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간은 종목 관심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는 시간입니다. 앞서서 출연하셨던 패널 분이 오늘 장이 열리기 전에 이 종목 매수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종목들, 장 열리고 나서도 매수 관점 유효한 건지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센전략 코너에 출연하셨던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김학현 차장님은요, 기본적인 전략이 이렇습니다. 주도주가 가고 있으니까 가는 주도주를 좀 추격 매수하는 쪽의 전략이 맞는 것 같다. 특별히 전고점을 돌파했거나 혹은 돌파를 막 시작한 종목들을 한번 따라 사볼 만한 자리가 온다면 따라 사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조금 상세하게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몇 종목 정도 저희가 추려서 말씀을 좀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전 고점을 갓 돌파를 이미 한 종목이죠. 삼성전자, LG화학 다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요. 사실 미국장이 좀 올라서 아쉬웠다라고도 하셨습니다. 미국장이 좀 떨어지면은 가격 메리트가 있으면서 눌림목 나왔을 때 샀으면 했었는데 오늘 일단 뉴욕장이 괜찮은 모습이었고요. 거래만이 안 실리면서 음봉 나오면은 사보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약간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13만 2,500원 정도의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거래량도 많지 않습니다. 삼성전기는 계속해서 지금 뭐 거의 5일 이평선과도 이격이 좀 있을 정도로 발빠르게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리고 LG화학의 경우에도요, 다시 한번 비슷한 이유로 좀 보자고 하셨는데요. LG화학은 이미 실적을 공개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좀 좋습니다. LG화학도 삼성전기하고 비슷한 논리였습니다. 네, 역시나 음봉이 좀 출현을 하고 약간 눌려주면서 거래가 반드시 많이 실리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이 있었을 때, 그쵸? 매도하고 싶은 세력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거래량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보면 다시 한번 상승할 때 재차 그 수익률에 동참할 수 있지 않나라는 전략이신데요. 현재 26만 2천 원 정도로 일단 살짝 돌리는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전 고점을 같이 돌파한 종목 중에서 저희가 지금 타도 괜찮을 그런 말들을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그 말 첫 번째가 삼성전기였고 두 번째 말이 LG화학이었죠. 한 종목이 더 있는데요. 오늘 실적을 내놓는 종목 가운데서 저희가 삼성전기를 또 말씀드리는 바가 있는데 기아차도 오늘 실적을 내놓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동차의 흐름이 좋은 것은 알고 계시죠? 기아차의 경우에는 어떤 전략이었냐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전 고점 부근에서 이렇다 하게 돌파가 안 되고 계속해서 횡보하는 것이 기아차의 지금 보시는 그런 차트입니다. 때문에 이 전 고점을 아마도 돌파를 할 것이다 라는 전략을 갖고 일단은 들어가보자 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기아차는 무엇보다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차트적인 것 보다도 실적이 컨센서스를 좀 상회를 해주는가가 가장 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업이익이 3,200억 정도, 3,100 얼마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3,200억 내지는 3,500억 정도만 서프라이즈 기록을 내준다면 오늘 주가는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전에 살려면 사야 되겠죠. 그리고 직전 고점 돌파 직전에 있는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오늘 아침에 출연하셔서 말씀하셨을 때는 직전 고점 돌파 직전이었는데요. 예, 오늘 아침에 갭으로 떠서 출발하면서 직전 고점을 하루아침에 수초가부터 돌파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에 있는 염승환 실장께서는 뉴스를 보는 투자매매 코너에 출연을 하셨는데요. 이 코너 특성상 뉴스를 통해서 테마를 찾아서 개별주를 몇 종목 정도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제 개인들이 지금 뭐 장이 좀 가나마나라는 의구심 때문에 1750선 안착이 안 되니까 좀 지켜보고 있는 개인들이 많은데 만약 장이 간다면 개인들은 전통적인 트로이카주, 증권, 그리고 건설, 은행주에 관심을 보일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시고 조금 중장기적인 마인드로 들어가보자 라는 전략이셨는데요.
사실 은행주보다는 증권이나 건설주 쪽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증권주 중에서는 NH투자증권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건설 쪽에서는 현대건설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뭐 지금 건설 쪽 조금 분위기는 안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분양 리스크에서 조금 익스포저가 낮은 현대건설 쪽이 어떻나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원전 수주도 하고 있으니까요. 자, NH투자증권부터 가격적인 말씀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요, 매수가가 112,500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11,250원이죠. 예, NH투자증권 지금 11,200원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11,250원 이하에서 잡자 하셨는데 지금 딱 그 정도 가격이 된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전 고점인 12,400원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쯤 사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손절가는요, 1,800원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현대건설도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이미 뭐 건설주 안 좋다고 하지만 악재는 거의 다 선반영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하셨는데요. 매수가가 59,000원 이하 부르셨는데 오늘 건설주가 섹터 중에서도 가장 좀 약하죠. 58,400원까지 내려오면서 매수하기에는 일단 가격 부담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역시나 직전 고점인 65,000원.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노리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손절가 는 57,000원 이렇게 해서 현대건설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주라고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설비 투자 그리고 IT 자동차 부품 업체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주들 이렇게 이런 뉴스를 바탕으로 종목을 좀 찾아주셨는데요. 일단 원자재 쪽 동과 합금과 관련 있는 서원이라는 종목을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하나의 종목은 뭐 르노 삼성자동차에 또한 부품을 대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서원부터 가격적 있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서원은 일단 매수가가 4,800원이었고요. 지금 이 정도의 매수에서 목표가는 6,000원 정도까지 잡아주셨는데 현재 가격 한번 볼까요? 4,800원 정도 살 수 있는 가격인지 네, 4,800원 이하에서 사자고 하셨는데 서원 오늘 10% 정도 급락하면서 4,500원. 일단은 뭐 살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사는 것보다도요. 손절가를 이미 넘어서서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볼 종목은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는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손절은 4,500원. 만약에 좀 주가가 괜찮은 안정화가 되면요. 4,800원 이하에서 한번 사보는 전략 한번 메모를 해두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신성 델타테크도 한번 볼까요? 뭐 자동차 부품주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자동차 그리고 IT 뭐 동시에 모두 다 부품을 대고 있는 뭐 그런 어떤 메리트가 양쪽으로 다 걸쳐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매수가가 8,500원 이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8,550원, 8,500원 정도 이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50원 정도 조금 올랐으니까요. 뭐 이 정도 가격에서 아마 사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싶어요. 손절가는 8,300원, 굉장히 바트하게 타이트하게 아래쪽을 좀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훌쩍 9,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내다볼 수 있겠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성기배 고수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시각 현재 코스피는 2포인트 뛴 1472, 코스닥도 2포인트가량 조금 못 올라서요, 518포인트입니다. 막 오르는 것 같다가 약간 주춤한 가운데 프로그램도 지금 비차익까지 모두 다 매도가 뜨는 것이 약간은 좀 심상치 않다. 오늘도 금요일이고 이런 기운이 느껴집니다. 성기배 대표는 오늘 장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금주 오늘 주봉이 완성되는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일단 장 보신 느낌부터 간단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역시 뭐 글로벌 시장, 유럽 시장 조정을 좀 받았고 미국 시장은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국내 증시도 그에 따른 갭 상승이 조금 나왔지만 현재 시가를 이탈한 음봉의 모습으로서 차분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시 아직은 시장 주도주 자동차 관련주나 뭐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큰 조정세는 없는 상태나 수익률 게임에서는 조금 뒤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가 기업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상범 구간을 또 만들고 있고 기아차 역시 고점에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대부분 지수 관련주들은 현재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일단 조금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조금 차분한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기아차에 지금 좀 전에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기아차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영업이익이 한 3,500억 정도 나오면 서프라이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100억이 조금 안 돼서 그냥 컨센서스에 그럭저럭 부합하는 수준 정도에 그쳐서요. 오늘 27,000원 돌파하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자동차주도 자동차주지만요. 거래소 내에서 보니까 보험주가 많이 뛰어요. 삼성생명을 좀 의식한 것 같은데 상장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금융주 중에서도 보험주가 낙폭이 좀 과대한 상태고 아직까지 큰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은 대한생명 그리고 LIG 손해보험, 삼성화재 네. 동반적으로 대마의 흐름이 괜찮은 흐름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금융주에도 역시 관심을 좀 줘야 되는데 증권 그리고 보험 역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 이들 종목을 한번 봐도 되겠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모두 갖추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이 이제 상장을 이제 5월달에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좀 받게 되고 그래서 어떤 거대 종목이 상장을 하게 되면 동반적으로 좀 상승세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흔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열심히 안볼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보자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는 금융 섹터도 좀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대우증권하고 NH투자증권 사실 NH투자증권 지금 여러 곳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은 보험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성김의 대표님 입에서 어떤 종목 얘기를 나온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험 업종 만약에 나는 이 종목 정도는 좀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 아무래도 메이저들이 살수 있는 어떤 큰 종목들로 보자면은 역시 신규 상장한 대한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종목들을 가벼운 종목도 있고 무거운 종목도 있는데 현재 대형주면서도 대한생명 같은 경우에는 좀 가벼운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한생명 한 종목을 이렇게 압축을 해서 좀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대한생명, 사실 삼성생명 관련 상장 수혜주이기도 해서 이재권 상무께서는 한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보자. 오늘 좀 많이 뜨는 이유이기도 하고 다음 주에 사도 안 늦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대한생명은 그럼 언제쯤 들어가 보면 좋을런지 어느 정도 가격에 들어가 보면 좋을런지 예. 대한생명 차트를 보면서 조금 구체적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 시장에 지금 관심이 삼성생명 상장 관련해서는 지대할 거란 말이죠. 네네. 지금 대한생명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상장 이후에 큰 시세 분출을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세 분출을 이제 한번 정도는 보통 신규주들이 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 뭐 대한생명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신고가의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초기에 상장한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뭐 크게 눈에 띄진 않지만 2, 3%씩 올라오면서 이제 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9,000원대 초반 같으면은 눌림목으로 보시고 좋겠다 하는 그 가격대적인 이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보통 주가란 것이 일정폭의 상승이 나오고 시장이 조금 흔들리면 조정을 받는다고 본다면 9,000원 이하 가격대에서 한번 매수원점으로 대응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대한생명은 9,000, 지금 480원, 9,500원까지 올라갔는데 9,000원대 전후해서 한번 매수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뭐 자동차, 뭐 대장주,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가 좀 움직이고 보험주도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자동차 부품주들도 잘 가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뭐 IT도 그렇지만요, IT 자동차 모두 다이 부품주들에 대한 주문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혹시 부품 쪽에서도 관심 있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지금 자동차 부품주보다는 자동차 부품들이 상승을 많이 했고요, 그동안. 네. 이제 좀 급등락이 심한 그런 상태의 종목들입니다. 개별주 성격이 많고, 해서 이제 이 화학주 쪽에서 조정을 양호하게 받고 있는 종목이 이제 카프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카프로 탐락 국내 화학주, 예. 유일의 업체인데,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현재 신고가 발생 이후에 지금 대량의 매수 상태가 붙은 상태에서 큰 대량 매도 없는 그런 견조한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카프로 같은 이런 종목들을 관심 끌어여시고 지금 뭐현 시점 가격대부터도 매수를 해서 좀 수익 분류를 낼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하는 종목이 되겠네요. 네, 언뜻 NH 투자증권 차트하고 아주 동일하진 않지만 약간 접근 방법은 비슷하다. 예, 이런 네네, 느낌도 그렇습니다. 드는 것 같은데요. 예, 테마 쪽도 조금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IT가 오늘 대장주들은 좀 쉬고 있긴 하지만 아몰레드 쪽은 또좀 괜찮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제 테마 흐름이 동반적으로 좀 나타나는 테마가 이제 아몰레드 테마인데 네. 그중에서 오늘 대상의 흐름은 이 LDT 오늘 아침에 이제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다가 지금 이제
21% 그랬는데 네. 우장에도 역시 이런 종목이 상한가에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초기에 공략을 못하신 분들은 네. 그래야 터질 순간에 이제 매수해서 다음날로 넘어가시고 네. 다음날에 고점에서 이제 물량이 나올 때는 또 일부 이익실현 하시는 그런 이제 좀 빠른 매매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역시 이제 오늘 대마의 흐름은 아무래도 대마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성김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아몰레드 테마 중에서도 LDT 얘기를 들어봤고요. 화학 쪽 카프로도 얘기를 좀 들어봤었고 앞서서 대한생명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 성김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시간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해드리는 통화였느냐 투자해우소 코너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으로 전화주시면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 고민에 쌓여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글 남겨주셔도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스튜디오엔 정향환 전문가께서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이번 주 마감하는 마지막 날이니만큼도 속 시원한 해답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을 원하시나요? 네, 기업은행이요. 네. 네, 16,100원에 그 20% 포션을 적었는데 4월 16일 날 그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각종 그 매스컴에서 기업은행이 그 괜찮다고 그 오를 확률이 있다고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네. 매수하고서부터 그냥 그 쭉 계속 그 내려가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궁금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기업은행 16,100원 정도 사셨다고 하셨는데 네. 유망하다 그러더니 내리는 게 이게 웬 말이냐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자, 그래요. 은행주 뭐 금융 섹터들 다음 주 정도에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한간에는 이 금융 섹터가 은행주 다 포함해서 전체 네. 업종 중에서는 그 뭐 영업 이익률이 가장 지금 뭐 높다 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은행주에 대한 의견도 말씀하셨던 그 정도 시점에서는 다들 일제 좋다 했는데 지금은 또 뭐 주도주까지는 못 갈 것 같다. 살짝씩 안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타이밍인 것도 같습니다.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은행주 전체가 아니라 은행주가 다 못 가도 기업은행에 가는 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좀 갈 만한 그런 재료가 있는 건지 제가 대신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기업은행은 최근 이제 은행주들의 시세가 좀 났었죠. 났다가 최고점에 잡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점 찍고 지금 저점 구간인데요. 네. 저점 구간이고 앞으로 또 은행주들은 2분기 실적을 또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15,450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자. 손절가는 15,000원 이탈하면은 네. 일단 한번 손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20일 이동 평균선을 깨버리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뭐 15,000원 정도 지지 받으면은 오늘은 지금 보합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한번 시세를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5,000까지는 안 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매매 동향에서 보면은 기관들이 조금씩 이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차익실은 물량이 나오면서 동종목이 좀 가라앉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좀 주춤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동종목이 가려면은 일단은 매수세가 좀 붙어야 되는데 오늘도 거래량이 별로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제 그 발표가 나니까 실적 발표 나니까 네. 그때 한번 시세가 한번 분출하면은 네. 전고점 쉽게 말하면 16,300원 돌파 못하면 일단 거기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기업은행은 뭐 중장기적으로 들고 있어서 큰 시세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까? 아니요. 중기로 가면은 괜찮죠. 중기로 가면 괜찮은데 단지 하나 어느 정도까지 눌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중기를 가더라도 네. 만약에 10% 이상 빠져버리면은
회복하기가 아주 힘들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기적으로 네.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예. 대응하시면 그런 식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거의 뭐 16,000원 정도에서 사셨다고 하셨는데 16,100원 지금 15,450원 정도인데 이 450원 룸이 더 빠지면서 15,000원까지도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15,000원 지지가 안 된다 싶으시면 그때는 조금 손절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 이제 실적이 공개가 되고 주가가 좀 힘을 받아서 간다 싶으면은 전 고점인 16,3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그리고 16,300원 전 고점 부근에서 또 올라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기적으로 들고 있어도 괜찮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만약에 좀 마음이 급하시다 하실 때는 이런 처방을 내릴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다 풀렸습니다. 네. 네. 아유,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한 번으로 궁금한 점을 다 해소가 됐다고 하시니까 저도 아마 예, 정향호 전문가도 기분이 좋으실 줄 압니다. 아, 이렇게 나도 상담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10개만 숫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023153-2611번으로 저희가 전화를 받고 있고요. 설현재 TV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요. 아, 나는 전화하는 게 좀 쑥스럽다라는 분들은 글로도 저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상담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에듀박스요. 아, 에듀박스요? 이거 이명박 예, 예. 대통령의 그 교육 발언 때문에 반짝 올랐었던 그 종목이었던 것도 같은데. 예, 아무튼 지금 예. 얼마에 사셨나요? 예, 1114원에, 예, 매수를 했습니다. 1114원이요? 네. 어,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예, 비중이, 예, 50%예. 와, 좀 되시네요, 비중이요. 이거 처음에 살 때 혹시 어떤 계기로 사셨는지? 예, 그, 이제, 예. 타 방송에서 내가 이제 추천하는 걸 보고 예 네. 사게 됐습니다. 야 그러시구나. 타 방송에서 예. 추천을 받아 이제 저희 방송에서 상담을 예 그렇군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해서 믿고 사셨나요?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는지요? 예, 예 1차로는 1,200원대, 2차는 이제 한 2,000원 정도 간다 이래가지고 예. 네, 1,200원까지는 못 가도 일단 1차적으로는 가겠다. 예, 예, 얘기를 했는데 1114원 정도에 사셨지만 지금 1000원도 다 깨지고 81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급락한 게 아니고요. 약간씩은 좀 횡보하는 분위기면서 좀 슬슬슬 밀렸는데 왜 한 번도 정리하실 생각을 못 하셨나요? 올라올 거를 기다리셨나요? 아, 예, 예. 네, 그렇군요. 만약에 우리 정영환 전문가께서 아, 이거 차트 보니까 못 가겠다. 그냥 뭐 과감하게 조금 손실 감수하고 나오시죠라고 하면은 나오실 생각도 있으신지요? 아, 근데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괜찮다 이래 가지고 예. 예, 아무튼 뭐 기다리더라도 예, 예. 예 손실을 보고 나오고 싶진 않으시다는 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괜히 손절 말씀드려도 손절 생각 없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제가 한번 예. 여쭤봤습니다. 그래요. 에듀박스 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에듀박스는 교육 관련주죠. 네. 온라인 교육 관련주고 디지털 재생과 인해서 교육 관련주들의 어떤 시세의 흐름에서 흐름 이후에 조정이라기보다는 하락 구간이죠. 예. 조정이나 보다는.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또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서서히 죽어가는 종목인데요. 자, 지금 제가 차트 흐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밑에 보면은 거래량이 있는데요. 네. 거의 없습니다. 거래량이. 이게 거래량이 없으면은 종목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반등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현재 810원의 거래, 오늘 좀은 약 부합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자, 이 종목이 가려면은 일단은 수급이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다 빠져나가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들만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개인들이 세력들이 만약에 동종목을 올리려면은 반등 시키려면은 반드시 지금 매직 구간이라도 또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 따지면은.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세력이라도 한 700원까지는 만약에 뭐 제가 세력이면 내리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어차피 흘러는 여기서 올려봤자 어차피 시세가 나오면은 따라본 사람은 많이 없을 테니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뭐 손절을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예. 지금 뭐 손절 안 하신다면은 제가 만약에 손절가를 든다면은 한 7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700원까지 드리고요. 700원 이탈하면 일단은 손절하시고 예. 700원이 그 쌍바닥고 가니까 700원까지 드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뭐 방송사에서 그 당시에는 시세가 좋았으니까 예. 그래 말씀하실세라고 네. 생각하고요. 네. 지금은 목표가를 갖다가 1차적으로는 매수가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매수가 1110원 정도 되겠는데요. 네. 매수가 드리면서 50%의 비중 많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금 조절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좀 작은 종목들은요. 단기적으로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점을 유의해 두시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매수가를 1차 목표가라고 얘기를 하셨지만요. 사실 뭐 물론 그때 시세가 좋아서 1200원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 믿고 기다리시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가까지 솔직히 못 올 것 같으면 못 올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매수가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네. 예, 어차피 교육 관련주들은 어차피 한 번 더 시세를 낼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서 매수가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분이 손절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한 900원, 950원 선에서는 매물 때가 많으니까 예. 이 선에서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쵸, 예. 이분이 지금 현재도 지금 손절 안 하신다고 하니까 네. 제가 일단은 매수가를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7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요. 그때는 뭐 손절 안 하시겠다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때는 50%나 들고 계시는 종목이니까요. 그때는 진짜 큰일 났다 생각하시고 700원에서는 그냥 미련 없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을 솔직히 하고 싶지는 않다. 이 정도에서 반등 나와준다면 그 중간 어설픈 데선 손절하고 싶다라고 하지 않으셔서 1차 목표가를 그래도 매수가까지 기다리면 올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래도 굳이 중간쯤에라도 차익실현을 하실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신다면은 900원, 950원 정도는 한 번쯤 매물을 해두시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 흐름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에듀박스 상담해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목소리가 어두우신, 예, 괜히 손절하라고 하셔가지고. 예.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전화 한번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화 일단 감사하고요. 어떤 종목 상담을 해드릴까요? 저는 NC소프트하고 저 KBC하고 저 두 종목입니다. 예, 먼저 NC소프트 봐드릴게요. 왠지 예. 고생하셨을 것도 같고 수익이 나셨을 것도 같고 애매한데 얼마 정도 사셨나요? 이거는 저 14만 6,700원에 비중은 한 30% 정도 됩니다. 14만 6천? 700원, 예. 네. 와, 그러면은 잘 사신 것도 같네요. 예, 조용할 때 이때 딱 잡으셔서 쭉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플러스잖아요. 뭐가 정확히 궁금하시나요? 매도 시점? 예, 이게 그래 얼마까지 저가일까 싶어가지고 한번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예,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일단 잘 사신 것 같다는 일단 그 매수 타이밍은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상으로 결과적으로 역추적해 봤을 때는요. 지금 14만 원 중반에서 사셨는데 16만 원 초반까지 일단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들도 꾸준하게 기관도 최근 들어서 조금 사주는 아주 뭐 수급에선 분위기가 좋은데요. 네. NC소프트는 이제 게임주에서 지금 최근 흐름이 제일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종목을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일단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수가가 지금 매수가가 지금 한 14만 원대 같으면은 수익이 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조금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자, 한번 보십시오. 지난해에 그 고점을 갖다가 지금 고점을 갖다가 돌파했습니다. 네. 이 종목은. 그래서 지금 원래 신고가를 냈죠. 그래서 네. 이 종목은 더 간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어디까지 보시냐면은 1차적으로는요. 자, 네. 목표가를 설정했는데 17만 4천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17만 4천 원까지 드리고요. 그리고 자, 지금은 시세가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또 한 번씩 눌림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거 한번 좀 견디시고 아이고 지금 눌림목 받으니까 팔아야지라는 생각 마시고 조금 더 보시면서 앞으로 게임주들이 지금 동종목이 게임이 지금 중국에 지금 신제품이 곧 출시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예. 충분히 반등 가능하고요. 1차적으로는 17만 4천 원까지 드리면서 17만 4천 원, 17만 원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좋습니다. NC소프트 앞으로 뭐 중국에 또 새로운 게임이 런칭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모멘텀이 오히려 있으면 있었지 눌리더라도 그때 빠지네라고 잘못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미 수익이 많이 나신 상황이지만 일봉상으로 쭉 밀어봤을 때 그전 고점이라 할 수 있는 14만, 17만 4천 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냥 들고 계시면 주가
주가는 또 좀 더 갈 것 같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일단은 뭐 축하를 드리겠고요. KDC 저희가 종목도 좀 봐드릴게요. 얼마에 사셨나요? 저 6,300원에 20% 정도 비중이 됩니다. 네, 6,300원에 20%. 그래, 이거는 좀 고점에 사셨네요, 살짝. 예, 지금 일단은 마이너스시네요. 한 반 정도?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 중간에 막 급락하고 뭐 유증하고 막 되게 복잡한 그런 스토리가 많았었는데 그때 전혀 대처를 안 하신 것도 같아서요. 왜 네, 그냥 두셨어요? 내가 저 월드컵 때문에 좀 예. 아직까지 있거든요. 예, 정리를 안 하시고. 가보려고, 예. 그래요. 그러면은 월드컵까지 일단 기다려 보실 생각이 있으신 건 같네요. 예. 이왕 기다린 거. 예. 예. 그러면은 예. 월드컵까지 기다리면은 얼마나 갈고 이게 궁금하시군요. 예,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한번 KDC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죠. 앞서서는 굉장히 수익 나셔서 기뻤는데 KDC는 네. 또 조금 반토막에 가까워서요. 네. 아우, 뭐 이 우리 시청장님은 뭐 아리비를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좀 전에 수익 좀 많이 나시고 이번에는 조금 뭐 지금 손실 중이신데요. 네. 3D 테마들의 어떤 시세는 제가 지난번에 KDC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 자리가 제가 상담한 자리가 한 5,000원대에서 5,000원대 제가 상담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때도 제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가 뭐 5,000원대 이하 이탈하면은 손절하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분은 그 방송을 안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3,700원대 3,8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추세 하락입니다. 제가 차트를 크게 보여 드릴게요. 그렇죠? 추세를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시점이라도 좀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면서 네. 만약에 뭐 지금 월드컵 기다리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월드컵이 추세를 바꿔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월드컵이 추세를 바꿔놓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월드컵이 네. 크잖아요. 그래도 안 됩니까? 월드컵이라는 어떤 그 세계적인 어떤 그 체육 대회인데요. 축구 대회인데 자 월드컵이 이 종목에 대해서 뭐 바꿔놓는다는 어떤 그런 의미는 조금 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은 3,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000원 드리고 3,000원 이탈한다면은 일단은 조금 비중 축소 해주십시오. 그리고 뭐 일단은 6,000원 매수가까지는 조금 반등하려면은 테마주들의 흐름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3D 테마의 흐름이 강력하게 좀 나와야 되는데 동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지금 수급에서는 거래량에서는 아주 작은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면은 조금 반등 가능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1차 목표가는 매수가 네. 3,000원 이탈하면은 손절가 이렇게 네.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이라도 비중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게 가장 좀 솔직한 의견이라고 느껴졌거든요. 아, 뭐 3,000 지금 780원 정도인데 3,000원 정도 깨고 내려가면 이건 뭐 월드컵 아니라 뭐 그 슈퍼 월드컵이라도 기다린 거 의미 없겠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 차트 보고 첫마디가 추세 이탈이었다라는 것도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기다려서 오르는 종목이 겠지만 무작정 기다려도 안 오르면 그때는 더 정말 손수건이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KDC 그리고 NC소프트 상담해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도 밝게 끊어주시네요. 저희가 오늘도 한 네 분 정도 상담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02-3153-2611번으로 전화받고 있는데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지만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쯤 해서 제가 또 비슷하게 진행을 하니까요. 그때 전화 주시면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통화였느냐 투자해서 코너는요. 변함없이 정양환 전문가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마감하는 마지막 금요일장입니다. 예, 종목 얘기하고 나서 코스피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하락 반전이 됐습니다. 물론 장 중에 9시 15분경에 살짝 하락했다 다시 올라오는 것을 제가 보긴 했었는데 2포인트 정도 밀리면서 1737포인트. 외국인도 기관도 공이 다 사주고 이렇게 수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빠지느냐 이렇게 의문스러우신 분들은요. 프로그램이라는 걸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00억 정도 매물이 네,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 안에 동반 매수를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전강 후약 장세로 오늘 끝까지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패널 생각이 언뜻 나는데요. 오늘 금요일장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